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중화이계의 이거 그 육효사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어, 중화이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뜻과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중화이계는 위에도 불이고 아래도 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덕성으로 따지면 밝음이고 아래도 밝음이죠. 그래서 밝음이, 불이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거듭할 중자를 써서 중아이개입니다 자 그래서 어, 무거울 중자인데 거듭할 중자로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중아잇입니다 떼어놓을 이자인데 여기서는 있게 이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 지난번 시간에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밝음을 의미합니다. 자두 번째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의미하고 태양을 의미합니다. 어,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수 강계와 중화 익계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감이라고 하는 것은 음 속에 양이 들어 있어서 안은 밝고 저희들이 음양으로 따지면 밝은 건 양이고 어두운 건 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는 밝고 여기 있는 외부는 음이라 어둡습니다. 그래서 달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께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밝음입니다. 내부가 어둡습니다. 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양의 성정에 가깝고 달의 성정에 가깝다. 그래서 바깥은 밝은데 안은 어둡고 바깥은 밝은데 안이 어두워서 태양이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이 이자를 자리 잡을 이자로 읽었습니다. 자리 잡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네 번째, 붙잡는다는 뜻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요, 진리요, 태양이며 자리 잡는 것이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수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늘이 지나치더라도 천도에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중수 관계에서는 있을 유 자에 밑불붓자를 써서 유부, 믿음으로 가지고 과단성 있게 행하면 숭상함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는데 여기 있는 중하이게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 상경의 마지막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경의 마지막에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육이와 육오처럼 여기가 충을 얻은 자리고 이오가 충을 얻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오요가 성인의 자리라서 중이고, 이요는 군자의 자리라서 정이었습니다. 부드러움으로서, 유순함으로서 중정의 자리 잡았습니다. 이따 단사를 읽으면서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깨의 어려움에 벗어나는 데는 순종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번에 공부했던 충수 관계가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과 상대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수 관계는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고, 이께는 순종을 강조했다. 이렇게 단순 비교로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저희들이 현재, 현실에서 재현부딪치고 있는 어려움,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는 것 이걸 선우천이라는 역학적 용어로 가지고 설명 말씀드리면 현재가 선천입니다 이 현재의 어려움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중화익계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유순하고 성인 지도에 대해서 유순함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어난다면 평온한 상태고 행복한 상태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심리적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역에서 보는 선우천의 변화의 뜻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밝음에 대한 순종과 자각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그런 전체적인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중화 이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계인 중천 건계에서 중하 이계까지가 성인지도를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주역 상경입니다. 상경의 세상이 끝나고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하경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효과 중하 이계입니다. 그래서 군자지도로 넘어가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밝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될수 있는 쪽으로 3 1 번째 괴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아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중아이계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복습을 한 다음에 육효사의 공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있게 있자요, 자리 잡을 있자의 뜻이고, 진리와 태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정하니 이로올리자의 발을 정자라 발음은 이롭다라고 하니 형하니 자 그래서 발금의 자리 잡고 성인의 말씀의 자리를 잡아서 바르게 하면 이롭다고 하니 또 형통하니 그렇게 하면 뭐하다는 뜻이겠습니까? 형통하니 축빈우하면 길하니라 그래서 길을 축자 안급빈자 소우자입니다. 암소를 기르듯이 하면 길하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중아이계에서 형통에 질라면 자순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 중아이계의 괴상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교와 육이호가 중정에 머물고 있는 고로 형통에 진다. 그런데 오요와 이요가 전부다 엄으로서 부드러울 유자, 유지 않습니까? 성정이. 그래서 암소를 기르듯이 하면 길하다는 겁니다. 암소라고 하는 것은 땅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상징하는 거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에 순종해야 되, 되는 것이 바로 땅이지 않습니까? 곤도의 사명이요, 곤도의 성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느냐 단할 단에서 이르기를 이는 이 아이니 저 자리 잡을 이자로 읽었습니다 원래는 저게 고울엿자입니다 고구려 할때 고울엿자인데 자리 잡을 엿자로도 씁니다 그런데 중화 이계에서는 공자께서 단사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잡는 것이다. 그래서 자리 잡을 이 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리 잡는 것이니, 일월은 이오천 하며, 해와 달은 하늘에 자리 잡고, 백곡초목은 땅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하늘 말고는 자리 잡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제자리의 자리를 바르게 잡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중하이께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거듭한 겁니다. 낮에는 해가 밝게 해주고 밤에는 달이 밝게 해주니 거듭할 중자 밝을 명자 중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월은 이호천하고 백곡초목은 이호토하니 그래서 온갖 만물의 곡식과 초목들이 땅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땅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곡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명으로 거듭할 중자 발걸 명자입니다. 발금을 거듭함으로 이호정하여 서이자에 자리 잡을 이자 바을 정자입니다. 이로써 바르게 자리 잡는다 하야 중아이계라고 하는 것은 발금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와 달이 하늘에 자리 잡았으니 발음으로 자리를 잡았죠. 백곡총옥이 땅에 자리 잡았으니까 발음으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써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하이계가 중명으로 발금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팔금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뜻을 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명으로 이호정하야 이로서 바르게 자리 잡는다고 하야 내 화성천하 하나니라 이에 마침내 하활하자 교화할하자입니다. 조화를 이룬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교화를 이룬다고 해석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하의 교화를 이루고, 천하의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만백성들, 어리석은 소인들을 교화시켜 가지고 현실 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밝음의 자리 잡는 걸 가르쳐라. 그래서 제 소견에는 저하활하자를 교활하자로 읽어내는 것이 전체적인 뜻에 좀 가깝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천하의 교활을 이룬다 자 유이호 중정고로 그래서 부드러울 유자에 자리잡을 이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자에 발을 정자죠 유가 중정에 자리한 고로 그 말입니다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오요가, 자, 음입니다. 부드러울 유 자, 유죠. 여기 있는, 자, 이오가 유입니다. 그래서, 자, 음의 공간적인 표현이 부드러울 유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가 오요와 이오인 충정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정의 자리를 갖다가 잡고 있는 고로 형통해진다는 거죠 유가 중정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자, 오요와 이요가 중도를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천도를 얻고 성인지도를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성인지도에 유순하면 형통해진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걸로 끝내시지 마시고 교재 속에 적혀 있는 내용을 또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면 어, 금방 이해가 가십니다. 그래서 어, 같이 공부가 끝나고 나게 되면 어, 또 복습도 좀 하시고 이런 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요와 이요의 자리 잡은 고로. 자, 모든 것이 형통에 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유이호 중정고로, 유가 중정에 자리 잡은 고로, 형하니, 시축빈우 길야이라. 이름으로, 암소를 기르듯 하면, 길하니라. 그래서,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에 벗어나서 길해지고, 편안한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발금에 암소를 기르듯이 유순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이의 뜻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축빈우 길야에 대해서는 기납법식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사는 괴사를 해설한 것이 단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어, 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사로 왔습니다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상을 보고 실천적인 덕목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을 상에서 이르기를 명량자기, 발걸명자, 두양자 일어날 작자입니다 물론 지을 작자인데 여기서는 일어날 작자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량작이 이니 두 발검이 일어난 것이 이니 이께이니 대인은 이하야 대인이 성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인은 임금이 성인입니다 효로 따지면 오요가 성인입니다 그래서 대인은 이하야 대인은 이로써 자각을 해가지고 이열개자 밝은 명자를 써서 밝음을 이어라는 거죠. 그 밝음을 갖다가 이어서 조우사방하나니라 비출조자입니다. 넉사자 모방자죠. 동서남북 사방에 빠뜨림이 없이 비출하는 겁니다. 자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 성인이 이로써 개명하여 조우사방 하나니라 사방을 갖다가 비춘다. 밝음물 거듭해가지고 비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화성천하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성인지도를 붙들고 성인지도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극복 방법을 대각계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중수 강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화 이계에서도 그 대돌보가 내리앉는 어려움, 진태양난의 어려움, 또 태워져가지고 죽여져서 버려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성인의 말씀 속에서, 천도에서, 진리 속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구덩이 속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빠져 죽게 된다. 중수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중하일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읽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하일계의 초구입니다. 초구는 이 착견하니 경지면 무구이라 상활 이착지경은 이벽구야 인이라 초고를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계산을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중하이계의 계산은 태양이 두 개입니다. 태양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가 학계고 위에가 상계입니다. 상계의 하루 하루라는 뜻입니다. 학계의 하루가 있고 상계의 또 하나의 하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루 중에 초요가 아침입니다. 이요가 정오입니다. 사묘가 저녁입니다. 저녁에 되면 해가 지겠죠. 해가 지고 내일이면 또다시 해가 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정오이고, 그 다음 저녁입니다. 그래서 중화 있게는 태양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하루로 따지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하루는 아침, 정오, 저녁이 있고 또 아침, 저녁, 전심, 저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초구를 읽습니다. 초구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루의 아침입니다. 두 번째 하루의 아침이 아니고 처음 하루의 아침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처음 하루와 두 번째 하루입니다. 자, 효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는 발벌리 자입니다.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섞일 작자 그럴 연 자입니다. 밟는 것이 섞여 있다라고 하니. 자, 행동하는 것이 두서가 없고 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농경사였지 않습니까? 농경 사회의 아침은 자, 그 당시는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풍습이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각기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은 아침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남정네들은 농사 준비를 하고 산에 갈 사람은 산에 갈 준비를 하고 논밭에 갈 사람은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혼잡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혼잡스럽습니다. 그걸 이 차견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밝고 행동하는데 섞여 있다고 하니 혼잡하다라고 하니 자, 경지면 그렇게 혼잡할 때 공경할 경자 갈지자입니다. 이때 갈지를 동사로 본다면 행할 행자가 되겠죠. 그래서 공경하게 움직이면 공경하면서 행하면 뭘 공경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중화이계를 읽고 있습니다. 밝음을 공경하고 진리를 공경하고 태양을 공경하고 성인지도를 공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지도를 공경하고 진리를 공경하면 허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그 혼잡스러운 상태에서도 성인 지도로 가지고 하면 허물이 없고 질서가 반듯해진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자께서 상활 이착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섞여 있는데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을 어, 축약시켰죠 그래서 아침에 혼잡스러운데 성인 지도를 공경하면 허물이 없다는 뜻을 자, 이착지 경으로 네 글자로 요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행동하는 것이 자, 혼란스러울 때 공경한다는 것은 쓰이자 피할 벽자입니다. 원래는 인금 벽자인데 여기서는 피할 벽자입니다. 그리고 허물 구자입니다. 이로써 허물을 피할 수 있다. 아침에 굉장히 혼잡스러울 때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고 해결을 하면 그 혼잡스러움을 자 피할 수가 없는데 성인의 말씀을 공경하고 움직이게 되면 허물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얘기는 지금 중화의께 초여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 세상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성인지도로 가지고 성인지도를 공경하면서 행동하면 허물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자, 혼란스러움이 있다면 성인지도의 말씀대로 해서 허물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어로 왔습니다. 자, 저희들이 중화입계 전체적인 걸 공부하면서 중화입계에서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순하게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어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에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2호입니다. 2호는 중을 얻은 자리죠. 군자의 자리입니다. 엄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도 바릅니다. 중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순 덕중이죠. 그래서 항리이 원길하니라. 상활 항리 원길은 덕중도야 이니라.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25를 읽고 있습니다. 중을 얻었고 유순해야 되는 육기의 자리입니다. 누로 황자를 썼는데 오색으로 오방의 오색으로 따지면 황색이라는 것은 토의 색깔입니다. 흙의 색깔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곧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곧곤을 의미하니까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콘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흙이지 않습니까? 땅입니다. 저희들이 땅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제대로, 바르게 자리 잡았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영정이라 영원히 자 발라야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발라야 이롭다. 그래서 중지 공개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리 잡아 있는 이자 땅이라고 하는 땅 위에 서 있는 저희들은 발검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항린이 자리 자 잡을 이 자라고 단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자 떼어놓을 이 자는 자리 잡을 이 자다. 자리 잡을 이 자의 뜻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기는 떼어놓을 이 자로 있더라도 뜻은 자리 잡을 이 자의 뜻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런 것에 자리하니, 누런 곳에 자리를 잡으니 그냥 길하다도 아니고 그런 자를 썼습니다. 원형 이정의 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길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게 원길입니다. 그래서 크게 길하니라 제자리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일월은 하늘에 자리 잡고 백곡 초목은 땅에 자리 잡듯이 사람은 진리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유기 군자가 황색인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르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크게 길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항리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런 것의 자리를 잡아 가지고 크게 길하다고 하는 것은 얻을득자 가운데중자 길도자입니다. 중도를 갖다가 얻은 이니라. 다시 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계상을 보시면 자 이요가 바로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오요가 중을 얻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을 얻었으니까 얻을 덕자 가운데 중자 덕중입니다. 중도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런 땅에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중을 얻은 것이 육입니다. 그래서 중까지 얻었기 때문에 큰자 길을 길알길자를 써서 크게 길하다. 원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묘를 읽겠습니다. 이오는 하루로 따지면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때인데 사묘는 해가 기울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저녁 때를 말합니다. 첫날의 저녁 때입니다. 구삼효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일척지인이 자 불고 부이가이면 적 대질차 흉하리라 상활 일척지하가 구야 이니라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삼은 해일자 기울척자입니다 그리고 갈지자에 떼어놓을 이자가 자리 잡을 이자의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가 기울어가지고 자리 잡았다는 것은 해가 서산에 걸려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해가 서산에 걸려있으니까 하루가 끝납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완전히 기울어져가지고 하루가 끝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요의 사묘는 처음 하루의 저녁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척 지인이 해가 기울어가지고 걸려있음이니 아니불자 두드리고 자질거럭붙잡니다 자, 그러고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노래가 짭니다. 자, 질거럭을 갖다가 두드리고 노래하지 않음이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적인 표현으로는 하루가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질거릇을 두드리고 노래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붓자가 장군 붓자 부자, 질거룩 붓자입니다. 그래서 그 질거룩을 갖다가 어, 노래할 때 두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잠시 보시면. 여기가 밑바닥이고 이게 여기 입구라고 본다면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오른손으로 여기를 두드리면 저 질그릇 단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또 조그만한 질그릇을 밑바닥을 땅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를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거릇을 갖다가 뚜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거릇을 뚜드리다가 장구를 메고 뚜드리는 장구가 생겼다고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장구를 쓰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전부 땅에 놓고 뚜드리는데 어깨에다가 메고 양쪽으로 뚜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기우, 기후 서산에 기울어가지고 걸려 있는데, 자, 질거릇을 갖다가 두드리며 노래하지 않음이면, 고적자를 썼습니다. 큰대 자에다가 넓은이 질자입니다. 저넓은이 질자는 80먹은 노인을 보고 말한다고 합니다. 80먹은 노인이라면, 굉장한 대우를 받았겠죠. 옛날에는. 또 세상을 80년간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도 잘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또, 주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80먹은 노인 대질은 대인과 같은 의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두드리고 노래하지 않은 적, 탄식할 찾자입니다. 그래서, 대인이 탄식함이니, 팔십 먹은 노인이 탄식함이라 흉하니라 대인이 탄식을 하고 자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고 판단력이 있는 팔십 노인이 탄식함이라 자 흉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질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하지 않으니까 자 대인이 탄식하고 팔십 먹은 노인이 탄식함이라 흉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해일자를 썼습니다 또 기울척자죠 그래서 일척지이 해가 서산에 걸려 있습니다 해가 기울여서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해가 빠져서 깜깜해지고 하루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가 구야 일이요 어찌 하자 가을 가자. 오래 굳자입니다 해가 서산에 걸려 있는데 가이 오래 가겠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 아까 있었던 자 해가 서산에 걸려 있는데 장구를 두드리며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 또 팔씨먹은 노인이 탄식한다는 것은 지금이 말세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선천의 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또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혼잡하니까 참 말세구나. 그렇게 어른들이 탄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니, 하루가 끝나니. 선천의 말세가 끝나니 끝날 때니까 하가구야 일이요 어찌 가이 길겠는가 조만간에 끝이 난다는 얘기죠. 조만간에 끝이 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니다자 그래서 구사 돌려 기래여 이라 분녀 사여 기여 이니라 상활 돌려 길에 여는 무소용야 이니라. 아까 첫날 하루 아침인 초요에서는 행동이 혼잡스러울 때 성인 지도를 공경하면 허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요는 엄자리의 양이 왔습니다. 엄자리의 양이 와가지고 자리가 바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자입니다. 가틀여자 거기자, 올렛자, 가틀여자입니다 갑자기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것이 왔다는 것은 어려움이나 흉함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뜻이 첫 번째 있습니다. 또 기독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도둑처럼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또 다른 하루의 아침이라 경거망동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것이 옴이라 경거망동하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럽겠죠. 자, 그런데 초요처럼 성인 지도를 공경하면 허물이 없는데 불사지를 분합니다 태워진다는 겁니다. 불에 태워진다는 거죠 태워져가지고 죽을 사자 같을 렸자입니다 죽여지며 꼭 죽여지는 거와 같음이며 이렇게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죽임이며 버려질 기자에 같을 렸자입니다 불에 태워져가지고 죽여져서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면 발검에 순종해야 되는데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게 되면 태워져서 죽여져 가지고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봄에 심고 여름에 길러서 가을에 거두면 곡식을 거두면 가을을 이로울 이자를 날카로울 이자로 씁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심판의 계절입니다. 심판의 계절이고 가을은 심판의 계절이다. 심판의 계절이 뭐냐?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가지고 알곡은 따로 담고 쭉쟁이는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중화 익계의 마지막은 불의 심판이고 뭐 이렇게 경강부해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불에 태워져가지고 죽여져서 버려짐 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돌려 길에 여는 돌려니 또는 갑자기 그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없을 무자, 바소자, 용납할 용자입니다 용납할 바가 없다는 겁니다 몸들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계의 어려움입니다 대각계는 용마루가 내리앉고 중수관계는 진태양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하익계에서, 자, 상경이 끝나고 하경으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발금에 순종하면 허물이 없거니와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내 생각대로 한다면 태워져서 죽여져가지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용납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몸둘 바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밝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태워져서 죽여져가지고 버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요로 왔습니다. 출체 타약하며 척 차약 이니, 길하니라, 상할, 유고지길은 이왕공야인이라 유고는 임금의 자리입니다. 또 임금의 자리인데, 음이 임금에 있습니다. 중을 얻었고, 자, 부드러움으로서 중도에 순종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이해 가시죠? 오요와 이요는 유였지 않습니까? 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고는 출체 타약이라 날 출자 눈물 채자 눈물 흘리 내리는 모양 타자 같은 약자입니다. 조금 유추 해석을 하자면 눈물이 비오듯이 한다는 겁니다. 유고가 순종만 해도 되는데 눈물이 비오듯이 반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걸 반성하고 왜 오요 자리에 양의 자리에 음이 와서 내 생각대로 할수할 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체 타약해서 눈물이 비 오듯이 해 가지고 반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반성을 하고 척차약이니, 설포하고 탄식함이니, 눈물이 비 오듯이 하면서 설포하고 탄식하고 반성을 하기 때문에 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천의 마지막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하이계에서의 어려움, 불에 태워져서 죽여서 가지고 버려지게 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상활 유고지기는 유고가 길하다고 하는 것은 떼어놓을 이자는 자리 잡을 이자야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금왕 자의 공변할 공자입니다 유고가 길한 것은 왕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왕공의 자리하고 자리함 이니라. 문자적 해석으로 그대로 한다면 왕공의 자리함 이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조금 유추해석을 한다면 왕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잠시 계산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계급으로 따지면 임금의 자리입니다. 그러고 엄이기 때문에 유약하죠. 그래서 출체 타약이라 눈물이 비오듯이 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반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눈물이 비오듯이 하면서 설파하고 탄식한다면 길해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 진리를 순종하는 것에 어, 따르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어, 들어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 상요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는 왕룡 출정에 유가인이 절수코 핵비기추이면 무구인이라 상할 왕룡출정은 이정방야인이라 상구는 자왕룡출정하야 날출자 칠정자입니다 나갈 아 정자의 뜻이죠 나아가는데 소인지도를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아가며 왕이 출정을 하는데 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자 나아가며 출정을 하며 있을 유자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아름다움이 있음이니 성인이 자 나아갑니다 소인지도를 갖다가 물리치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꺾을 절자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를 꺾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출정을 해가지고 적장의 머리를 뱉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건 지역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머리수라고 하는 것은 자 설계편 근치재신에서 수는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근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꺾었다고 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뱉다는 것이 아니라 근도를 자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출정을 하는데 아름다움이 있음이니 근도를 자각하고 얻을 핵자, 아닐 빛자 그기자, 추할 추자입니다 그 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님이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소인 지도를 얻는 게 아님이면 그 뜻입니다 소인 지도를 얻는 것이 아님이면 허물이 없다. 자, 그래서 절수에 대해서, 어, 시비계 근거를 해서,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경해경의 방식으로 주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전으로서 경전을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미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공자께서 왕용출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출정을 한다는 것은 써이자 발을 정자 나라방자입니다. 이로써 나라를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어려움에 벗어나는 것도 밝은 진리를 붙잡아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라를 바로 잡는 것도 근도를 자각해서 밝은 진리 천도 근도로서.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개인의 어려움도 진리로서 벗어나 극복하고 바로잡고 나라의 어려움도 근도로서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꺾을 젖자 머리 숫자가 적장의 머리를 베는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겠죠 오늘 저희들이 중화이계의 전체적인 성격과 개사단사 대상사를 잠시 복습을 하고 그 범주 안에서 육효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효사의 주된 내용이 순종함으로써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하면 태워져 가지고 죽여져서 버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자상효에서 자, 근도를 갖다가 자각을 해서, 근도를 자각을 해 가지고 개인으로도 어려움에 벗어나고, 나라를 바로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역은 근원적인 의미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해야 됩니다. 문자적 해석으로는 주역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주역 상경의 마지막인 중화 이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금으로 가지고 자각을 해서 다음 시간에 하경의 첫 번째인 택산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택산 한계는 진리와 내가 함께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